사이코패스인지 도대체 사이코패스란 무엇일까?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이들은 사회의 정상적인 규범에 자신을 맞추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고통이 무감각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실제로 감정을 지배하는 정도의 기능이 일반인보다 훨씬 떨어진다. 한국에서 사이코패스란 단어가 처음 사용된 건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때부터. 유영철은 중산층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총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다. 그는 경찰을 사칭하고 흉기를 직접 제작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잡히지만 않았다면 100명까지 살해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제2의 유영철을 꿈꿨던 정남은 2004년부터 2년간 서울 서남구 지역에서 13명을 살인했다. 정남기 역시 살인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유영철과 다르다. 그는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살인을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고 진술했다. 트럭 살인 사건을 기밀고 2015년 여성을 차량자 납치해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이코패스. 평소 정장을 자주입고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복수를 계획하는 등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실제로 그의 주머니에선 28명의 이름이 담긴 살생부 쪽지가 발견됐다. 사이코패스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2012년 중국동 주부 살인 사건을 서지만 그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일삼았다. 범행 당일 밤새워 음란 동영상을 본 뒤 아침 일찍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고종석. 2012년 집에서 자고 있던 초등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했다. PC방에 빠져 살던 사회적 외톨이였으며 아동 프로그램을 즐겨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길태 또한 외톨이형 사이코패스였다. 2010년 김길태는 예비 중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시체를 물탱크에 유기했다. 그는 휴대전화나 교통카드마저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능력이 떨어졌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힘이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됐다. 군포 여대생 살인 사건의 강호승. 외톨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주변 이웃들은 그를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살인과 강간을 즐기는 캐릭터 사이코패스였다. 2005년부터 약 2년간 경기도 서남구 지역에서 여성 8명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그의 조사 도중 수사관들에게 여성 폭력을 과시하고 공담을 주고받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2015년 부인의 전 남편과 후딸을 살해하고 인질극을 벌인 김사원도 마찬가지였다. 현장 검증 당시 주민들의 비난을 피식하고 웃는가 하면 유가족에게 고함을 치는 등 죄책감을 우리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였다. 야행의 사건의 주범 조두순.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이하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에 치명적 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됐다. 그러나 다른 사이코패스와 다르게 조두순은 만취 상태가 고려돼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에 대한 법률이 없어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이 없는 상황. 재범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출소를 한다.